두 번째는 데이터로 하는 거. 이게 이제 요즘 여러분들 신문에서도 많이 보시면 딥러닝, 딥러닝 하지 않습니까? 이게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개념으로 보면요. 이게 이제 신경세 뉴런인데요. 이 뉴런의 그 원리를 보면 요 돌기에서부터 나온 것들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요 뉴런 하나에서 뭔가가 처리가 되고 그 뉴런들이 붙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억이 되거나 판단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컴퓨터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입력 단자입니다. 이게 뉴런의 줄 돌기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고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잘 더하고 빼고 곱하고 뭐 이렇게 웨이티드 썸이라고 그러는데 웨이팅 값을 조금 줘가지고 막 더했다가 또 웨이트를 좀 바꿔가지고 더했다가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신경세포에서 이제 유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따라서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들어오는 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죠. 이제 뭔가 입력이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과 접촉을 해가지고 입력이 되는 거죠. 각종 센서에서 입력이 쫙 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웨이티드 썸, 어떤 값에다가 웨이팅을 5를 주고 어떤 값에다가 웨이팅을 10을 주고 이런 식으로 다 더해가지고 쫙 더했더니 결과를 딱 보니까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다시 웨이팅을 바꿉니다. 3, 2, 1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또 더했더니 또 아니야. 아니지. 또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게 나왔네. 그러면 그때 웨이팅 값이 뭐야? 이런 문제는 항상 웨이팅을 이걸 쓰면 되는 거네. 이게 이제 러닝된 결과입니다.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딥러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한 번 웨이티드 썸 한 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와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다가도 엄청나게 많은 소위 더하고 웨이팅 더하고 웨이팅 더하고 하는 그런 레이어라고 그러는데 그런 층을 여러 개 두는 겁니다. 즉 무슨 소리냐 하면 입력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입력은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가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는 센서를 단순히 웨이팅만 바꿔가지고 되게 어려우니 그 속에다가 또 나눠가지고 곱하고 나눠가지고 더하고 나눠가지고 곱하고 이런 짓들을 계속 와서 나올 때까지 하는 건데 사실 저게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입력에 대해서 항상 원하는 출력이 나오도록 조금 아까 말씀드린 가중치를 조정하는 건데 저걸 거꾸로 읽어보면요. 될 때까지 한 겁니다. 네, 될 때까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거는 딥러닝을 쓰더라도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왜냐? 어려우니까.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아주 한정된 입력을 가지고 몇 개 안 되는 아웃풀, 출력을 내가 원했을 때는 요런 것들이 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입력 변수가 있고 많은 것들을 원할 때는 이 개수가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러닝은 러닝인데 딥러닝이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딥러닝을 증명하는 수학적인 건 없습니다. 그냥 경험이에요. 저는 이제 로봇을 했고 AI를 했고 했지만 컨트롤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컨트롤을 하는 사람들은 수학이 베이스입니다. 증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증명을 하지 않으면 똑같이 된다라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어떨 때만 되면 그걸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떨 땐 됐는데 어떨 때 안 되면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이건데 딥러닝은요 저런 방식을 쓰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이게 반드시 간다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될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저희 학생들한테도 이걸 써보라 그러면 참 신기한 게 근데 이상하게 잘 돼요. 이러고 와요. 나 아직 여기서 아주 막 좌절을 느끼는데 와가지고선 교수님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야, 잘 나왔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잘 되는데요. 이게 답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세밀하게 보면은 저 분야의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론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뭐 쓰는 도메인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저게 인간의 뉴런 세포로부터 모델링을 해서 만들었다라는 게 그래서 잘 되는 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신은 없지만 그래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정도로 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참 잘 돼요.
근데 잘될 때까지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근데 이 이론이 옛날에는 없었냐? 아닙니다. 이거 50년대부터 있던 이론이에요. 그게 이렇게 가운데다가 막 저 곱하기 이 레이어를 엄청나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딥 러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왜 가능해지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걸 다 계산해 보려고 그러세요. 컴퓨팅 파워가 어마합니다. 다만 요즘 컴퓨팅 파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컴퓨팅 파워 뒷받침을 해준 거고, 옛날에는 인풋 개수가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요즘은 데이터가 다 인풋이에요.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다만 문제는 될 때까지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팅 파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내가 레퍼런스로 할 수 있는 데이터 파워 정말 중요합니다. 컴퓨터 요새 엄청 좋아지고 있죠. 이제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까지 나오면 아마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겁니다. 아직은 뭐 제대로 쓸만한 게 안 나왔지만, 데이터 파워, 아까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싫어도 데이터는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수집하고 저장하고 관리하느냐, 이것만 이제 남은 거죠. 데이터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진짜로 필요한 건 뭐냐? 사람의 지능을 갖다가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이 세 개가 묶여져야지 AI가 성공을 하는데, happen to be 컴퓨팅 파워 요새 좋아지고 있고, 데이터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하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알고리즘만 나와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까 보여드린 그 많은 것들이 다 알고리즘으로 실현이 된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현실은 어디에 있냐? 이거 잘 아시죠? 이 스페인 선수입니다. 스페인 태권도 선수인데, 이번에 도쿄 올림픽 할 때 나갔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 은메달을 땄는데, 이 친구가 이 띠를, 블랙 띠를 메고 나왔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친구 참 대단한 친구더라고요. 태권도가 종주국이 한국이니까 자기가 한국의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서 영어로는 train hard, 그 다음에 dream big입니다. 그거를 어느 번역기를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번역기를 돌렸더니 기차, 하드, 꿈, 큰,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train hard, big, dream big,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저 선수는 뭐 안녕하세요. 저 선수는 뭐 그 아마 저 선수가 쓸 수 있던 게 아마 구글 같은 거 쳐가지고 번역기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좋은 번역기 안 쓰고 어디서 쉽게 쓸 수 있는 번역기를 썼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차 하드 꿈 큰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얼마 전에 우리 그 스페인 대사께서, 주 스페인 한국 대사께서, 트레인 하드, 드림 빅, 열심히 훈련해서 큰 꿈을 가져라, 이렇게 바꿔가지고, 선수에게 갖다 줬답니다. 저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한참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야, AI를 이제는 그러면 누구 하나만 쓸 게 아니다. 다 쓰자 줘. 누구나가 쓸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무슨 뭐 수입이 많다 적다를 떠나가지고 그 대기업과 뭐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 혹은 돈이 많은 기업과 돈이 없는 기업들, 그런 데서 투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도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게 이제 뭐 꼭 탄소 중립의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거로 가야 된다. 좋은 거라면. 그래서 이 AI 쪽에서도 이제 민주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나왔으면 공개해라. 공개해서 누구나 쓰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 논문도 다 공개해라. 뭐 데이터도 다 공개하자. 데이터도 누군가 사실은 다 독식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만 잘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일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냐면 구글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데이터를 스마트폰을 사시면 알게 모르게 디폴트로 여러분의 동선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 공개하려는 거죠.
공개해라, 공개해라.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누구 하나의 기술적인 것만 주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좀 이제 요새 이런 얘기도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분야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박한 거죠. 야, 야, 우리 또 겨울 맞기 싫다. 좀 공개하고 같이 잘 살자. 이런 거죠. 게다가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지금은 전부 초연결 사회로 변화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데이터가 다 가져가듯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의 늘어나는 양을 보면, 양을 보면은 이게 연도별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쓰겠느냐, 어떻게 저장하겠느냐, 어떻게 수집하겠느냐, 이 문제가 다 남는 거죠.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정보 보호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저장을 하려다 보니까 뭐 서버를 뭐 어마무시하게 만들어야 된다,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뭐 삼성전자가 절대 안 망한다. 왜냐? 메모리를 하고 있잖아.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뭐 부르는 거죠. 그거를 잠깐 보니까 중국 애들이 너무 많이 가져간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더 진짜로 중국이 이 저 프런트 엣지에 나오기 전에 얘는 잘라야겠구나. 그 자꾸 데려 들어오는 거죠. 데이터, 이 엄청나게 데이터. 실제로 아까 딥러닝이 참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잘 돼요. 아까 GPT-3 같은 거 랭귀지 가지고 트랜슬레이션하고 번역하고 이해하고 문맥 이해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GPT-3라고 하는 건데 얘가 지금 어느 정도의 그 데이터를 쓰냐 하면은, 아까 그 속에 그 파라메타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뭐 곱하기 더하기 해서 한 거. 그 파라메타 숫자가 1730억 개예요.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많은 파라메타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더하기 하는 계산만 하더라도 이렇게 1730억 개의 파라메타로 이루어지는 신경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돈 너무 맛있다. 거꾸로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지구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그 딥페이크 같은 치안 문제. 이것도 사실은 어디서 썼던 거죠? 미국에서 썼던 건데 가석방 판단을 하는데 컴퓨터를 썼더니 인종 차별을 했어요. 백인은 석방하고 얘는 석방하지 말아라. 이게 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는 누가 만들었겠어요? 알고리즘이 하죠. 그 알고리즘의 초본 누가 짰겠어요? 사람이 짠 거거든요. 이런 거. 그다음에 윤리적 행위. 이거 보세요. 무인 자동차가 갑니다. 앞에 블럭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야 될까요? 이렇게 가야 될까요? 다른 거죠, 사람마다. 이런 윤리적인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민문사회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거 했다가 며칠 만에 탁 꺼버린 거, 챗봇 욕을 하고 막 성차별을 하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이루다라고 하는 벤처기업에서 이거 시작했다가 여기도 똑같이 성차별 문제 때문에 뭐 사과하고 난리나고, 아마 저 벤처기업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망하지 않았나 모르겠네. 이거 보시죠. 이게 뭘까요? 테슬라입니다. 와, 이게 테슬라 부딪힌 자국이에요. 이제 잘 보세요. 자율주행 모드로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데이터로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아까 배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저렇게 트럭이 자빠져 있는 거를 고속도로에서 가서 부딪히면 되지 않는다는 걸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부딪힌 거예요. 이거 최근에 일어난 거예요. 요즘도 심심치 않게 사고 난다고 나오잖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반화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블락격파 잘하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조금 반사판을 올려보면은 새로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못해요. 옛날에 그 우리가 그 이세돌이 바둑도 칠 때 저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바둑판이 19x19잖아요. 그러면 다 이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야, 요걸 18x18로 바꿔봐. 한 줄씩 없애봐. 누가 이길까? 저희들 판단은 이세돌이 100번 이겨. 근데 한 10번쯤 하면은 다시 제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쟤는 빨리 배우니까. 이런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아까 GPT 굉장히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얘한테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오늘 피고 측 변호인으로 법정에 가려고 아침에 옷을 벗었는데 정장 바지가 심하게 얼룩져 있다. 그 옆에 수영복은 깨끗하고 상태가 좋았다. 뭘 입고 갈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얘가 GPT-3가 다 이해해요. 변호인으로 갈 때, 법정에 갈 때 어떻게 입고 가, 이런 거 다 입고 가. 근데 더럽게 이렇게 입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가 문맥 이해를. 그랬더니 깨끗하고 상태가 좋은 걸 놨다. 게다가 이거는 프랑스 디자이너 제품이다. 그래서 수영복을 입고 가라. 이렇게 답이 나온 거죠. 이런 문제들. 예. 그렇지만 AI 목표는 높습니다. 예, 여전히 높습니다. 지금 뭐 정해진 작업만 하게 돼 있지만 이제 점점 사람 수준으로 가고 사람을 능가하는 갈 거예요. 문제는 언제가 되겠냐라는 거고 그 언제가 되겠냐라고 하는 것을 일부 사람들이 좀 예측을 해놓은 거에 의하면 언어 번역은 한 2024년도 고교 에세이 작성은 26년도 트럭 운전은 27년도 뭐 톱40 팝송 작곡은 27년도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있는데 이것도 뭐 단순히 예측일 뿐이죠. 예, 저게 갈지 더 빨리 갈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능가할 때는 아마 안 생길 겁니다. 근데 사람의 능력을 능가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라고 하는 게 붙는 거죠. 단순하게 메모리, 그러니까 외우고 뭐 이런 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금도 능가해요. 근데 모든 문제, 모든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사람보다 높아진다? 그거는. 아니, 그 마지막 세 번째, 싱귤래리티를 얘기하는 저것도 뭐 싱귤래리티가, 아이고. 2020년에 뭐 싱귤래리티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미 뭐 2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능가하느라는 게 어떤 포인트에서라고 하는 게 붙어야 됩니다. 지금도 뭐 훨씬 능가하는 거 많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는 우리가 사이언티픽 리서치로 계속 가야 되고 하나는 계속 써먹어야 되고 이러는 걸 두 개 다 가야 된다. 마치 지금 다 된 것처럼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에만 얘기를 하면 뭐 이미 결론은 사실 다 있어요. 뭐 SF 작가인 그 깁슨이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랬는데 인공지능 요새 하도 관심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숫자입니다. 국민한테 얻어본 숫자니까 60%가 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관심 많다라고 해요. 이제 뭐 써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써야 되느냐? 혁신의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쓰면요. 굉장히 잘 쓰면 굉장히 좋아져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서는 인공지능을 생산성 향상에 쓰더니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증가율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다만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고요. 따라서 이제 AI를 점점 갖다 써먹는 시대로 오가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AI는 단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거를 써먹기 위해선 그거를 제대로 써먹도록 하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제대로 써먹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아까 세 가지, 일단 당장 컴퓨팅 파워,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좋은 컴퓨터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널려있는 데이터,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내가 쓸 수 있는 데이터로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데이터 댐 사업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돈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능력의 한계를 잘 알고 적용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글쓰기, 그림, 음악, 동영상 이런 거 제작한다. 좋죠. 예, 펀이니까. 추천하는 거 뭐 심각하지 않은 추천이면 좋다.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이런 추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신약 설계 이거는 데이터를 처리해야 된다는 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거 쓸 수 있죠. 의료진단 보조해주는 시스템을 쓸 수 있습니다. 왓슨이 저것 때문에 처음에 들어와가지고서는 마치 뭐 영상의학에서 하는 걸 다 인간 대신 해주겠다고 했다가 예, 아주 개망신을 당한 거죠. 자율주행차 적당한 선에서 예. 자동화된 살상무기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것들을 잘 알고 써야 되는데 누가 그랬듯이 망치를 들면 모든 것이 못대가리로 보이듯이 AI 좀 한다는 사람들이 그냥 뭐 아무나 그냥 뭐 요즘 AI 좀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진짜로 저 사람 AI 뭘 했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짜들이. 잘 쓰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I를 쓸 만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벌써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여기 최 대표님, 예, 웃지 마세요. 최 대표님도 몇 가지 예를 드리면 아마, 야야, 이걸 사람이 하지, 이러실 겁니다. 함 회장님, 예, 뭐 남 얘기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AI에 준비된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근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이거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AI를 모든 산업에다가 퍼뜨려보자. 어디까지? 쓸 때까지만. 이거고요. 이거 몇 년 전에 왔었죠? 네. 이 로봇이 AI 로봇이라고 파는데 이거 외국 거예요. 사왔는데 아, 이렇게 뭐 대화를 해서 다 알아듣고 영어를 심지어 알아듣고 얘가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네, 저거 다 미리 입력한 겁니다. 네, 입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사람들의 이 생각을 잘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분 정치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여기 잘라주세요 저. 저 이게 제일 가기 싫은데 나는 왜 이게 제가 왜 썼게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알리자. 효율적인 요소는 좋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려야지 이거 할 때 그 당시에 신문기사가 뭐가 나왔냐 하면은 로봇이 다 뭐 영어를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고 대답했다고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즘 아까 메타버스 얘기했잖아요. 메타버스가 뭐 처음에 나올 때는 그래 뭐야 메타버스야 메타벌스야 뭐 이러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로 하냐면요. 작년에는 멀티플레이어 게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즘은 메타버스라고 써요. 버추얼 리얼리티 VR 메타버스, AR 메타버스, 5G 커넥션 메타버스, AR 클라우드 메타버스, 디지털 아바타 다 메타버스예요. 뭐 쭉 내려가다가 블록체인도 메타버스라고 그러고 인터넷도 메타버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포르노도 메타버스라고 그러고 이러다가 이제 포테이토도 메타버스라고 그럴 거다 아마.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결국 저런 걸 일반인들이 다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결론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니까 좀 잘 알고 능력, 가치, 한계를 이해하고 쓰자. 다만 쓰자라는 겁니다.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쓰면 안 됩니다. 안 쓰면 망해요. 근데 알고 쓰시면 되고 생각보다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툴도 너무 많아요 지금. 네, 그렇게만 결론하시면 되고요. 뭐 트럼프 뭐 아 뭐 이제는 갔지만 뭐 미국 이거 해야 된다. 뭐 중국 뭐 시진핑 뭐 난리 났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뭐 했죠. 저는 사실 오늘 많은 자료는 이분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김진영 교수님이라고. 연세가 저보다도 꽤 많으신데 최근에 인천재능대학교 총장님으로 가셨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AI의 아주 선구자십니다. 예,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요즘 이런 주장을 하세요. 요즘 인공지능 강연을 할 때 3분의 1 정도는 인공지능의 약점 등을 지적하는 내용을 꼭 집어넣는다. 뭐 좀 블러핑 하면은 야 겨울이 싫어서 이건 아니고요. 이분이 진짜 혹독하게 겨울을 두 번 다 맞아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때는 소프트웨어 학과가 없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일은 너무 경험을 많이 하셔가지고 인천재능대학 총장도 9월 1일부터 맡으셨는데 요즘 뭐 예,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인공지능 교육하시겠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죄송합니다. 재밌었어요. 시간이 너무...